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장애인 인권 상담 중 학대 상담이 무려 30% 이상을 차지했는데요. 이에 최근 장애인 학대를 막기 위한 사전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피해 장애인에 대한 권리 구제 등의 역할을 할 중앙기관이 개관했습니다. 장애인 학대 예방과 학대 의심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전국 단위 체계를 구축할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 학대 예방 관련 연구와 인권침해 실태조사, 권익옹호체계 구축, 의심 사례 신고 활성화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학대 사건에 체계적으로 좀 전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15년 6월에 장애인 복지부를 개정하여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전국 단위의 권익옹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법률 자문, 수사 과정의 지원, 복지 서비스 연계 등을 총괄적으로 지원하여 피해자 권리 구조에 빈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장애계는 이번 중앙기관의 개관이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방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장애인의 인권을 많이 말해왔지만 이제는 옹호라는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가서 정말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이 학대받지 않고 차별받지 않고 당당하게 살면서. 한편 복지부는 이번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시작으로 오는 8월까지 전국 17개 지역에 지역권익옹호기관을 추가로 개소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중증장애인들의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안 대체 의사소통기기가 나왔습니다. 이 경기도 재활공학서비스 연구지원센터가 개발을 했는데요. 어떤 기기인지 황현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차세대 보안대체 의사소통 기기가 나왔습니다. 경기도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는 지난 2년 동안 이용인,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욕구조사를 통해 이용인 중심의 스마트 AAC 기기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했습니다. 어떤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기들은 있긴 하지만 그 기기를 작동시키는 부분에 좀 어려움들을 좀 많이 느끼시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기기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런 이제 스마트 AAC 기구들을 조금 개발에 착수를 하게 됐고요. 이번 AAC 기기는 손으로 직접 터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던 이용인을 고려해 기기 접근성에 초점을 맞추고 마우스와 조이스틱, 키보드 등 특수 입력 장치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아울러 문자뿐만 아니라 그림으로도 소통이 되도록 개발해 이용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뇌병변 장애인 최인종이라고 합니다. 저는 하고 싶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AAC 덕분이죠. 이렇게 글자만 누르면 말이 되어서 나오니 너무나 좋습니다. 센터는 AAC 기기 출시 이후 이용인들의 반응을 반영해 계속해서 기기를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황현입니다. 집에 아이가 있거나 간병할 가족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이 근로능력이 있어도 일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경기도가 이러한 가정에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명아 기자입니다. 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기준 26만 3천 명. 경기도가 일정급여만 보장해주는 복지정책이 아닌 기초수급자 자립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합니다. 일명 해범 프로젝트.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입니다. 기초수급자가 취업을 통해 탈수급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부터 2년간 해마다 4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일반 수급자 가정에게 복지 서비스와 그 이후에 고용과 취업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근로 능력을 갖고 있는 일반 수급자도 자활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고. 사업비 19억 2천만 원 중 기업과 개인, 크라우드 펀드 등 15억 5천만 원의 민간 투자가 이뤄졌습니다. 민간 투자자는 탈수급률이 12%가 되면 원금 전액을 돌려받고 초과하면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자선을 한다고 그럴 때는 돈이 나가죠. 그래서 돈이 나가서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는 돈이 나간 돈이
투자에 대해서 수익이 생겨서 나중에 그 일을 또 자꾸 또 계속 할 수 있고 또 크게 할 수 있으니까. 경기도는 사업 목표인 20%의 탈수금률을 달성할 경우 28억 3천만 원의 예산이 절감되는데 전체 사업비를 빼고도 9억여 원을 줄이는 셈입니다. 경기도가 이런 프론티어 사업에 가장 잘할 수 있다는 그런 자치단체가 되기를 저희도 끝까지 응원을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 해본 프로젝트는 3월 중으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 근로동기와 취업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이명호입니다. 다음 달부터 비자발적 실직자가 받는 실업급여 상한액이 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실직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실업급여 상한액을 4만 3천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업급여는 권고사직이나 계약 만료 등 비자발적 이유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실직자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실직 후 3에서 8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달 15일 장애계가 정부의 사회보장제도 후퇴를 규탄하며 이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 약자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 당시 이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국민연금공단이 손해배상을 공식 청구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장애계가 당시 건물 바깥 벽을 훼손한 것과 관련해 손해배상 비용 271만 7천 원을 청구했습니다. 공단은 해당 금액을 이달 15일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도 함께 포함했습니다. 한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전장영 관계자들과 함께 논의를 통해 앞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성 고용을 기피하다 정부로부터 개선 촉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메리츠증권과 한라 등 27개 기업 명단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여성 근로자와 여성 관리자 비율이 저조한 데다 개선 노력이 현저히 미흡한 26개 기업과 1개 공공기관 등 27곳을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제도 위반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공표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으로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유일했습니다. 한편 해당 사업장은 사업주 성명, 사업장 명칭 주소 등이 관보에 게재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게시됩니다. 오뎅 먹잖아 간지난다 다대기 주세요.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느끼신 분도 있겠지만 모두 일본식 표현입니다. 98번째 맞는 3.1절이었는데도 여전히 일본어 잔재가 뿌리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정두리 기자입니다. 인터넷에서 오뎅을 입력해봤습니다. 부산 오뎅이라는 상호부터 조리법까지 오뎅이란 표현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국어사전에서 오뎅은 어묵의 잘못된 표현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이부터 어르신까지 입버릇처럼 사용합니다. 구라나 간지, 뽀록, 대빵, 꼬봉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 거짓말이나 멋지다, 들통나다, 우두머리, 부하 등으로 고쳐 쓰는 것이 맞습니다. 어른들이 회식 때 쓰는 표현도 일본어가 많습니다. 다대기를 달라거나 회한 살아주세요, 요지 있어요, 계산은 분빠이, 여기서 시마이는 다진 양념 주세요, 회 한 접시, 이쑤시개, 분배, 끝내자 등이 맞습니다. 2차 회식 장소로 찾는 가라오케는 빈 것을 가리키는 일본어 가라와 오케스트라의 합성어입니다. 다이, 다마, 오시, 히키, 시네루 등 당구 용어는 일본어가 대부분입니다. 후나나 공람, 노가다, 시다, 와꾸도 일본식 표현. 납골당도 법률 용어를 그대로 가져와 쓰는 것으로 봉안당으로 쓰는 것이 적절합니다. 견습이나 가마니, 배달, 설비, 운동 등 일본어 한자가 한국어로 쓰이는 경우도 3,600여 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말로 고쳐 쓰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신학기에는 적응하느라 체력이 약해진 아이들을 여러 감염병이 노리기 쉽습니다. 주춤해진 독감 바이러스에 이어 수두, 볼거리에 걸리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황현희 기자입니다.
신학기 시작을 직전에 두고 독감 유행이 한결 누그러들었습니다. 7살에서 18살의 독감 의심 환자는 꾸준히 줄어 이달 셋째 주 외래 환자 1,000명당 5.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 전 20.4명에 이르던 것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인플루엔자로 확인되면 해열제를 먹지 않고도 24시간 동안 열이 나지 않을 때 학교에 가도록 합니다. 독감 못지않게 수도와 볼거리도 개학 후 단체 생활이 시작되면 환자 수가 늘어납니다. 수두는 작은 물집 모양의 발진이 몸통에서 얼굴, 팔, 다리 등으로 퍼지며 가려움을 동반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입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 대상으로 생후 12개월에서 15개월 때 1회 주사를 맞지만 발생 건수는 10년 새 약 4배나 늘었습니다. 수두 바이러스는 전염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반에서 한 명만 걸려도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귀밑샘이 붓고 통증을 유발해 볼거리로 불리는 유행성 이하선염 역시 침 등으로 전파돼 예방접종이 필수입니다.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현재로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지만 100%의 효과를 내지는 못하기 때문에 손 씻기나 이런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 전문가들은 이 두 질환이 의심되는 학생들도 우선 단체 생활에서 격리시킨 뒤 다 낫고 복귀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복지TV 뉴스 황현입니다. 어릴 때의 식생활은 어른이 돼서까지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무척 중요하죠. 경기도가 올해 163억 원을 들여 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명아 기자입니다. 건강한 먹을거리에 대한 교육을 재미있게 받을 수 있는 어린이 식품 안전체험관. 손을 깨끗이 씻고 다양하게 진열된 음식 중 몸에 좋은 음식을 어린이 스스로 골라봅니다. 채소랑 과일을 먹으면 날씬해지고 건강해져요. 그리고 소화도 잘 돼요. 올해 어린이 식품 안전체험관이 경기 동부권에 생깁니다. 경기도는 기존 중부와 남부, 서부, 북부에 이어 올해 2000까지 5개 권역별 체험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40여 명의 아이들이 재원 중인 이 어린이집. 지역 급식지원센터의 전문 영양사가 월 1회가량 찾아옵니다. 식기류 소독 여부를 점검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짰는지 꼼꼼히 살핍니다. 소규모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만든 경기도의 식생활 안전관리 사업 중 하나입니다. 올해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해 방문 개소수가 늘어납니다. 어린이 위생 취약 지역을 집중 관리하기 위한 안전관리망도 구축됩니다. 학교 주변 1,700곳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전담관리원을 배치해 문구점, 매점 등 학교 주변 판매업소 지도 점검에 나섭니다. 앞으로도 어린이 급식관리센터와 체험관 등을 통해 보다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서 어린이들의 먹거리 안전과 영양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열정을 다할 것입니다. 올해 경기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는 도비 20억 원 등 총 163억 원이 투입돼 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이명아입니다. 아동 친화도시, 교육특구도시 서울 노원구에서 이 지역 아동센터에 다니는 아동들이 예술제를 열었습니다. 정두리 기자입니다. 리듬에 맞춰 공연단과 관객들이 하나가 됩니다.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며 진정한 함께함이 무엇인지 피부로 느낍니다. 지난달 24일 올해 처음으로 노원구 지역아동센터가 연합해 지역 아동들을 위한 축제장을 마련했습니다. 이런 행사나 이런 거를 같이 연합으로 진행함으로써 아이들이 하나라는 거, 그래서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봉사자나 학부모나 종사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노원구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모두 20곳. 그중 구립 지역아동센터는 10곳으로 타 지역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나 종교기관 등 민간시설에서 공부방 형태로 시작한 지역아동센터는 최근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아 구청과 교육청의 기금을 통해 그 수가 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연합해 첫삽을 뜬 작은 예술제.
지역아동센터의 발전이 아동 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무언고의 노력과 함께 진정한 사회통합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수화교실, 이 수화로 통하는 세상 수료식이 광주 나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1월부터 2개월간 진행된 이번 수화교실에서는 광주 지역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수업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14명의 수료생이 수료증을 수여받고 수료생들이 열심히 배운 수화 노래 발표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통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6을 발간했습니다. 2016년 사회보장 통계연보는 행정기관과 공공단체, 국회 도서관 등 자료실 500여 곳에 배부되며 통계 데이터베이스는 생애 주기, 정책 영역, 소관 부처별로 사회보장위원회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됩니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은 2017년 제26회 장애인 고용인식개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함께 일하는 행복한 일터를 주제로 그래픽 디자인, 사진, UCC 동영상 3개 분야로 나눠 진행됩니다. 작품 신청은 오는 20일 오후 6시까지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며 심사 결과는 이달 28일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됩니다. 여성가족부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정보 제공 사이트인 다누리를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다누리에서는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초기 결혼 이민자와 입국 예정자를 위한 외국어 홈페이지와 국제결혼 부부와 자녀를 위한 한국어 포의 홈페이지로 구분해 정보를 제공합니다. 인천시가 인천시 모든 중학교에 100% 무상급식을 시행합니다. 인천시는 재정난 때문에 저소득층 중학생에게만 무상급식 혜택을 제공해왔지만 이번 학기부터는 인천 135개 전체 학생으로 대상을 확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시는 무상급식 시행에 따라 각 가정별 중학생 자녀 1명당 연간 74만 원의 급식비를 아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 북구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영화 제작 교실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성인 장애인이며 모집 기간은 이달 10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전화 또는 복지관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교육기간은 오는 12월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됩니다. 경상남도가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와 사회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올해도 사랑의 그린 PC 보급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기증받은 중고 PC를 정비해 도내 정보 소외계층에 무상으로 PC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이달 31일까지 보급을 희망하는 도민은 시군 정보화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경북 영주시에 위치한 영주 청소년 녹색 사관학교에서 입교식이 열렸습니다. 녹색 사관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자연 생태 환경을 접하면서 생태 체험을 합니다. 한편 입교식에는 녹색 사관생도 35명과 학부모, 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광주가 역시 당구가 어린이 특화 도서관인 푸른길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 이용 주체인 어린이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서 푸른길 도서관 어린이위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남구는 다음 달 28일까지 모집하며 남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푸른길 도서관에 방문 접수하거나 이메일 접수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겨울날 찌질한 겁쟁이 민식은 부모님을 따라 아버지의 고향인 고성으로 내려온다. 눈이 내리지 않는 고장인 낯선 고성에서 민식은 마음이 얼어붙은 소녀 예주를 만나게 된다. 살인자의 딸이라는 비난 속에 왕따가 된 소녀와 그 소녀의 마음으로 조금씩 다가가는 겁쟁이 소녀는 서로를 향한 연민으로 마음을 녹여가지만 세상은 두 아이들에게 머물 자리를 쉽게 내어주지 않는데. 찌질한 겁쟁이 소년과 살인자의 딸이라고 낙인 찍힌 소녀가 만나 서툴지만 조금씩 서로에 대한 마음을 열어가던 중 성폭행을 당하게 되는 소녀 예주.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민식은
사랑이란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는 법을 몰라서 첫사랑이었던 그녀를 영영 놓치고 만다. 민식의 마음과 같은 힘없는 눈발밖에 흩날리지 않는 마을에서 두 고등학생이 만나 일어나는 이야기를 그린 슬픈 성장 드라마 눈발. 3월 초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타인종 간 결혼 금지법에 의해 벽돌공인 남편 리차드 러빈과 만삭인 밀드레드는 법정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고 고향에서 추방당한다. 영원히 지켜주겠다는 맹세를 지키기 위해 아내와 함께 워싱턴으로 떠나온 리차드는 첫 아이의 출산을 앞두고 오랜 시간 고향을 그리워한 아내를 위해 버지니아로 돌아가게 되는데, 1958년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오직 사랑으로 세상을 바꾼 위대한 러브스토리를 그린 영화 러빙. 서로 다른 인종과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고향에서 추방당한 러빙 부부가 빼앗긴 시민권을 되찾기 위해 세상의 편견에 맞서는 모습을 담담하게 그리고 있는데요. 평범한 사랑이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을 발휘하는 과정을 감동적으로 그려내며 관객들에게 깊은 여운을 선사합니다. 네 명의 친구가 과거의 기억을 회상하며 유년 시절의 비밀과 기억을 꺼내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 나쁜 자석. 오는 3월 5일부터 대학로 아트원 시어터 1관에서 공연되며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할인 혜택과 공연장에는 장애인 휠체어석과 장애인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수를 꿈꾸는 세 소녀가 스타가 되어가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 뮤지컬 드림걸즈. 오는 4월 4일부터 샤롯데 시어터에서 공연되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공연장에는 장애인 휠체어석과 장애인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2017 세계 휠체어 컬링 선수권 대회가 이달 11일까지 강릉에서 열리는데요. 이번 대회는 특히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을 1년여 앞둔 시점에서 열리는 만큼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10개국에서 참가한 선수들 모두가 최고의 기량을 선보일 수 있도록 아낌없는 응원 부탁드립니다.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